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수플레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파는 한 60g, 60, 70g 정도 하는 계란 3개 하고요. 그리고 설탕과 밀가루 박력분. 밀가루는 중력분으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모양이 조금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실패할 확률이 있어서 수플레 팬케이크는 꼭 박력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꼭 박력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물이나 우유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계란을 먼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힘드시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자, 흰자가 다 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 이건 하나의 손을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렸고요. 보통은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하다가 노른자가 터지잖아요. 흰자에 노른자가 약간만 들어가도 거품이 잘 안 일어나니까 깨져서 실수로 노른자가 조금 들어가면 걷어내 주셔야 됩니다. 노른자가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완전 흰자로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또 왕란일 경우에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계란은 세 개. 노른자와 흰자의 함량이 조금 틀리긴 해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자를 거품 내고 나서는 굽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흰자의 거품은 자꾸 꺼지기 때문에 노른자를 먼저 준비해 놓고 흰자를 거품 내겠습니다. 좀 저어서 완전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풀어졌다 싶으면은요, 여기다가 소금은 한 꼬집만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밀가루는 여기에 스푼으로요. 종이컵 한 반컵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양인데요. 스푼으로 하면은 한 요 정도. 요거를 한 4스푼 하면요. 그람으로는 한 50g 정도 됩니다. 덩어리가 좀 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멸치 육수 걸르는 걸로요. 이렇게. 아, 설탕은요.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반 스푼만 넣을게요. 여기다 저어가면서 물이나 우유를 넣는데요. 이게 덩어리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서 조금씩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물이나 우유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질척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농도가요. 너무 빡빡하면 나중에 흰자를 넣었을 때 이 노른자가 잘 안 풀어지거든요. 그걸 잘 풀어줄 정도의 농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물은 진짜 조금만 넣었거든요. 한 스푼 정도 넣었는데요. 농도가 중요해요. 이 정도면 흰자를 넣었을 때 잘 풀어질 정도. 너무 묽으면 나중에 반죽이 질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이렇게 조금 빡빡할 정도로, 그렇지만 너무 딱딱하진 않을 정도로, 흰자를 넣었을 때 금방 잘 풀어질 정도의 농도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때는 많이 저어 주셔도 됩니다. 밀가루와 계란이 완전히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이때 혹시 바닐라 에센스를 넣으실 분들은 여기다 한 방울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어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이대로 계란의 향으로 먹겠습니다. 요거는 옆에다 놔두고요. 다시 요 볼에다가요. 계란 흰자를 넣고 거품을 내줍니다. 계란 흰자는 서너 개는 냉장고에 있던 것도 괜찮고 실온에 있던 것도 괜찮습니다. 설탕을 넣어주면서 거품을 치는데요. 빨리 숨죽지 않고 계란 흰자에 힘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세 번에 나누어서 스푼으로요. 이렇게. 탁탁 털어서 이렇게 싹 깎아서 요 정도로요. 설탕을요 이렇게 세 스푼을 넣어주는데요. 초기, 중기, 후기로 세 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넣어서 풀어줍니다. 물론 이런 전동기 있으시면 이런 전동 거품기로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근데 없으시면 그냥 이걸로 있죠. 마음 잡고 5분만 저어주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높은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거품을 치는 것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치시면 금방이에요. 한 1분 정도 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1분 동안 이렇게 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손을 바꿔서 방향은 비슷하게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손으로 좀 치다가요. 다시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꿔가시면 하면 돼요. 이렇게 한 1분, 지금 한 1분 30초 치면 이 정도 쳐줍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중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탕을요, 이렇게 한번 탁탁 털어서 한번 더. 제가 오늘 넣는 설탕은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달지 않습니다. 팬케이크 같은 거는 시럽 같은 거를 발라서 드실 경우에는 이걸 달지 않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달면은 빵 굽기가 더 어려워요.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빵이 빨리 색깔이 나서 중간에 익기도 전에 금방 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달게 하시는 게 색을 좀덜 내게 돼서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5분만 쳐주시면은 이제 다 돼간다 싶으면은 설탕을요. 한번 더, 딱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한 10g 정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3번 넣으면 한 30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쳐주는데요. 그릇을 거꾸로 엎었을 때도 안 떨어질 정도, 단단해질 때까지 쳐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채 5분도 안 쳤는데요. 벌써 이렇게 단단하게 거품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수플레 팬케이크는 많이 반죽해서 굽고 또 굽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반죽해서 한 번에 딱 구우셔야 됩니다. 빨리. 그렇게 해야지 거품이 꺼지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거품을 많이 내서 굽는 빵은 스폰지 케이크나 뭐 시폰 케이크 이런 수플레 팬케이크 같은 거는요.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빵이 금방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커도 안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뒤집을 때도 퍽퍽 뒤집으면 안 돼요. 거품이 금방 꺼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반죽이 되었을 때 후라이팬에 불을 켜서 예열을 하셔야 돼요. 바로 구워야 되거든요. 계란 흰자의 거품을 다 쳤으면은요, 팬을 예열하셔야 돼요. 아주 약하게. 팬은요, 가능하면 두꺼운 팬이 좋습니다. 두꺼운 팬은 빨리 타지 않고 열을 같은 일정한 온도로 골고루 잘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팬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열을 해놓을게요. 이게 팬도 이렇게 높이가 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팬을 달구는 동안에 거품이 또 꺼졌다 싶으면 다시 쳐서 거품을 내줍니다. 빡빡하게 내줍니다. 이렇게 계란에다 넣어가 섞으면은 금방 거품이 죽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만 떠서 밀가루를요, 이런 식으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흰자를 넣어야지 이게 좀잘 섞이거든요. 자, 이 정도 해서 미리 섞은 다음에요. 나머지 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휘젓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 계란 흰자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살살 됐으면, 이 반죽도 이렇게 뻑뻑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오래 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금방 끝내야 됩니다. 이제 흰자가 안 보인다 싶으면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반죽하는 동안 프라이팬이 따뜻하게 예열됐거든요. 그럼 식용유를 조금 넣어줍니다. 핫케이크 같은 거할때 프라이팬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야지 단면이 예쁘게 굽히거든요. 오늘 같은 거는요. 이게 좀 반죽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야 돼요. 굽는 시간이. 그래서 색깔이 너무 빨리 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색이 좀 천천히 나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높이 좀 쌓아줘야 됩니다. 이게 동그랗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 굽고 또 굽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다 구우셔야 됩니다. 남겨놓으시면 반죽이 질어지거든요. 거품이 꺼져서 질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워야 되고요. 후라이팬은 조금 큰 데다 하셔야 되고요. 작은 후라이팬에다가 하시면은 이게 작은 후라이팬 열이 너무 빨리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이 이게 좀 동그랗게 예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반죽을 다 했을 꼬리가 생길 만큼 빡빡하게 반죽이 돼야 됩니다. 아, 지금 이 후라이팬은 한 28cm 정도 되는 후라이팬이고요. 이제 반죽이 다 나왔습니다. 뚜껑 있으면 뚜껑 덮어주시고요. 없으시면 이렇게 궁중팬이라도. 여기다 물을 한 스푼 뭐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구우실 때 촉촉하게 구우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한 4분 걸릴 수도 있고 5분 걸릴 수도 있고 또 온도가 아주 낮으면 7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정도 온도면은. 밑바닥이 약간 갈색이 색이 좀 닿으면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아주 살살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이 색이 좀 났으면 뒤집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굴리듯이 이렇게. 아, 요거보다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이게 사진상 좀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뒤집으면서 부서지겠다 싶은 거는 뒤집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 뒤집어 주시고, 요 옆에 거는 조금 불이 덜 간 쪽이라서 빨리 색이 안 나서요. 조금 이따가 뒤집어 주겠습니다. 한 3-4분이 지나서 다 된 것 같고요. 요 옆에 거는 불이 빨리 안 가서 이제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뒤집었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슈플레 케이크를 100% 익히려고 뒤적뒤적 하다 보면 다 꺼지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덜 익은 듯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슈플레 팬케이크는 살짝 이렇게요 덜 익은 듯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드셔야지 슈크림 맛도 나고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익혀버리면 이런 촉촉하고 말랑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익혀버리면 좀 카스테라 맛이 나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슈크림 맛의 슈플레 팬케이크입니다. 이제 생크림 있으면 거품 내서 뿌리면 더 완벽한 슈플레 팬케이크가 됩니다. 근데 없으면 메이플 시럽도 좋지만 없으면 이렇게 올리고당을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제가 오늘 설탕을 많이 안 넣고 구웠기 때문에 이게 좀 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슈플레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